시작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2D의 동사 원형이 사용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부정사라고 뭐 영어로는 to infinitive라고 해요. to infinitives라는데 infinitives의 뜻이 무한해, 무한한 존재 뭐 이런 뜻입니다. 무한한 것 이런 뜻이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이제 to infinitives라고 하냐면 동사 2D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동사로서의 뜻 말고 딴 걸로 다 쓰겠다 이겁니다. 뭐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죠. 그런 뜻으로 to infinitive라고 했고요. 이제 제가 이 명칭 이게 일본 사람들이 지은 그런 명칭인데요. 낫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초딩들이나 아니면 중1들한테 제가 되도록이면 to 부정사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to 부정사라고 가르쳐 놓으면 자꾸 뭐 부정문하고 애들이 헷갈려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주로 to do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to do.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제공법에서 우리가 주어랑 보어는 한꺼번에 다뤘고요. 그 다음에 명사 제공법에서 목적어는 좀 따로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어 보호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주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알 거고 보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말에는 한글에는 보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보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뭐 되거나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거나 또는 명사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것이다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보호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냥 주어는 뭐 잘 알고 계실 건데 근데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서의 보호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뭐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호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문장의 형식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설명할 때 뭐 것이다 될 때 명사 보호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에서 보호니까 요거만 얘기하는 거겠죠. 뭐 그 보호로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이 보호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뭐 문장의 예로는 내 취미는 뭐 자전거 타는 것이다 이런 표현. 뭐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이거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내 취미는 자전거 여기에 보면 이제 자전거 타다라는 의미의 말에 to를 붙여서 타는 것 됐고요. 여기 앞에 비동사 붙여서 것이다 되고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보호로 사용된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 to 부정사가 what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덩어리가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적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얘들은 to 부정사 부분을 뭐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거냐면 동명사로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죠. 여기서는 방금 봤던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라는 문장 같은 경우에도 My hobby is to ride a bike 해도 되고 뭘 해도 아무 상관없다 Riding a bike 해도 똑같다 아무 뭐 의미 전달되는 것도 똑같고 문법적으로도 똑같은 문장이다. 오케이 뭐 요거 주어로 바꿔볼까요? 뭐 주어로 바꾸면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죠. To ride a bike is my hobby. 똑같은 녀석이었는데요. 이것도 또 to ride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얘는 보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전거 타다 였는데 자전거 타는 것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다 만들었으니까 얘를 보고 보호로 사용되는 to 부정사라고 할 거고요. 뭐 똑같은 녀석인데 얘는 이제 주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뭐 자전거 타는 것은 내 취미이다. 그러니까 이건 주어로 사용된 건데, 근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이렇게 해도 되고, 얘도 똑같이. Riding a bike is my hobby.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면 동명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었고요. 근데 이제 목적어는 좀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
자, 몇 개 문장을 쭉 써봤는데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지금 이제 여기에 자전거 타는 것이란 말이 전부 다 좋아하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고요. 원한다의 목적어고, 즐긴다의 목적어고, 노력한다의 목적어고, 시험삼아 해보다의 목적어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자전거 타는 것이란 말이 전부 다 목적으로 사용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I like to ride a bike 이렇게 해도 되고 I like riding a bike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 like처럼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을 목적으로 해도 또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종류가 뭐였다? like, love, hate, start, begin, 또 뭐야? continue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continue의 뜻은 계속하는 건데 뭐 계속하다라는 뜻인데 뭐 나는 자전거를 계속 탄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I continue to ride a bike 해도 되고 I continue riding a bike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like 같은 애들은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써도 되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도 되는데 근데 나는 자전거 타고 싶어요 라는 표현은 I want겠죠? 또는 뭐 I would like 해도 would like도 똑같은 뜻입니다. want하고 같은 뜻이죠. 원한다. 근데 want나 would like 같은 경우에는 뭐만을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들이고 얘들을 ing 형태로 riding으로 얘도 riding으로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 같은 경우에는 I enjoy겠죠. enjoy는 반대로 riding a bike 이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난 자전거 타는 것을 노력한다. 난 자전거 타려고 애쓴다 라는 표현은 I try겠죠. I try to ride a bik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자전거를 뭐 난 지금 살 빼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뭐 굶기도 해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하는데 자전거 타는 게 나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자전거 한번 타본다 이런 표현일 때는 I try riding a bike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어떤 뭐 제가 의도하는 건 어떤 상자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자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자를 이렇게 네 개의 상자 종류별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like 같은 애들 like, love, hate 그다음에 뭐 start, begin, continue 같은 애들은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want 같은 애들 하면 plan도 있죠. want to do, plan to do. 그 다음에 decide, hope. 지금 여기에 want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통 안에 같이 있는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인 애들이죠. enjoy 같은 애들, enjoy doing. 그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애들 누가 있다? finish 같은 애들, give up 같은 애들,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한다 할 때 give up doing, keep 같은 애들, keep doing, 계속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녀석도 있고 여기에는 뭐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어떤 뜻이, 이 녀석의 뜻이 지금 이제 try의 뜻이 1번 뜻이 있고 2번 뜻이 있다. try의 1번 뜻은 애쓰다 노력하다고, 2번 뜻은 시험삼아 한번 해본다 라는 뜻인데 try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왔을 때는 try가 땀을 뻘뻘 흘린다. 근데 try 뒤에 doing이 왔을 때는 다른 뜻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애는 try라든지 remember 그 다음에 forget 같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어는 따로 여기에서 따로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했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이었죠. 그쵸? 어떻게 가야 할지, how to go 이런 식으로 쭉 하다가 뭐는 없다 그랬어. 뭐가 없다 그랬더라? 그렇죠. why to do는 없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그럼 why to do가 없으면 어떻게, 왜 거기 가야 할지 이런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묻는다면
뭐 나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뒤에다가 I don't know. 나는 뭘 먹어야 될지 점심 식사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같은 경우는 what to eat for lunch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모르겠다 뒤에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why I should go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이따 가르쳐 줄 거고. 자, 의문사 플러스 to do라는 이 문법은 다른 문법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게 어떤 문법하고 연결 조만간 연결될 예정이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문법과 연결될 겁니다. Why to do가 없다. 그러면 선생님 왜 뭐뭐 해야 되는지 이런 표현 어떻게 해요? 아, 그건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해야 돼. 뭐 간접 의문문과의 연결 지점을 잠깐만 뭐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I don't know. 아까 전에 내가 점심으로 뭐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for lunch 이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냐면 What I should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What to eat을 What I should eat으로 바꾼 걸 보고 의문사 플러스 to do라는 문법으로 표현했던 표현 방법을 간접 의문문이라는 방법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다라고 곧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좀 난이도 높고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은 뭐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국어 문법에는 여러분들 주격조사라는 게 있죠. 주격조사. 주격조사도 있고 서술격조사도 있죠. 또 목적격조사도 있죠. 주격조사는 뭐예요? 은는 이가죠. 은는 이가를 보고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서술격조사는 뭐뭐 다 라고 하는 게 서술격조사죠. 목적격조사는 을, 를 또는 에게 이런 걸 보고 목적격조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어 역할하니까 뭐뭐 하는 것은 은느니가 할 때 은 붙이는 거죠. 뭐뭐 하기는 뭐뭐 하기가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는 거다. 그래서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이렇게 해서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영어 문장의 특징은 뭐를 빨리 등장시키는 걸 좋아한다? 동사를 빨리 등장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영어라는 이 언어의 속성 자체가. 그래서 맨날 주어 동사를 그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길어지면 오히려 문장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사,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동사 부분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부분을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잠 자는 것이고요. 이 녀석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죠. 가주어 it 밖에 없으니까. 가주어 that 같은 건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자, 그 다음 보호 역할은 말했듯이 뭐뭐 하는, 똑같이 뭐뭐 하는 것이 된 건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 근데 것이다 되니까 이번에는 무슨격, 우리말 문법이라면 무슨격 조사를 갖다 붙이는 겁니까? 무슨격 조사? 서술격 조사를 붙이는 것 같죠. 그래서 내 꿈은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를 완성시키면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공통으로 주어 역할, 보호 역할에 나오는 예문들한테 뭐라고도 할 거다. To get 대신에 뭐 해도 아무 상관없다. Getting 해도 상관없다. It is important 얘도 마찬가지. It is important getting enough sleep 해도 아무 상관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My dream is traveling around the world 해도 아무 상관없다. 똑같이 to travel around the world도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고 traveling around the world도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니까 것을 것이라는 의미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것이다 할 수 있으니까 주어랑 주어 역할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정법과 보어 역할하는 to 부정사의 명사정법은 동명사로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그 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녀석인지
반대로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져야 하는 녀석인지, 아니면 try처럼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동명사 ing 형태가 목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녀석인지 조심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뭐 목적어 역할 우리말로 설명하려면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뭐 칼질 해보면 누가 브라이언은 어디에서 뭐하는 것을 집에서 애완동물 기르는 것을 뭐한다?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브라이언은 집에서 애완동물 기르는 것, 다시 말해 안만 기르봤자 그것을 원한다 이 말이죠. 브라이언은 그것을 원해. 그거 뭐 집에서 애완동물 기르는 것. 그래서 브라이언 wants to have a pet at home. 그래서 to have a pet at home이 하는 역할은 it이란 말이죠. it. 근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y dream is it. 내 꿈은 그거야. It is important. 그거 중요해. Brian wants it. Brian 원해. 무엇을?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하는 to 부정사의 덩어리는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거다?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자, to get enough slee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is important? 라고 묻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묻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봤더니 충분한 잠 자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your dream? 네 꿈 뭔데? 라고 물어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at does Brian want? 라고 물었겠죠. 무엇을 원하니? 그래서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it 할 수 있고,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명사용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안만 길어봤자 뭐다? it이다 이 말입니다.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인다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예문 I don't know what to eat 이었죠. 그럼 I don't know it. 나 그거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자 요거 이제 쓰인다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바로 어떤 문법에 대해서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얘기한 거다. 이게 바로 무슨 문법이다? 간접 의문문. 자, 간접 의문문도 조금 어려운 문법이니까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이 미리 알 수 있게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아까 전에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I don't know. 내가 점심 식사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을 지금 문법으로 하면, 이게 why가 아니니까, why가 아니고 what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what 뒤에 to를 넣어서 I don't know what to eat for lunch 해도 되고, 뭘 해도 된다? What I should eat for lunch 해도 된다. 그래서 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간접 의문문이래요. 간접 의문문. 그럼 얘를 보고 왜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냐? 자, 간접 의문문이 있으면 무슨 의문문도 있겠고, 그렇죠, 직접 의문문도 있겠죠.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이래. I don't know what I should eat for lunch야.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묻겠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Mom, what should I eat for lunch? 이렇게 말하겠죠. 엄마, what should I eat for lunch? 엄마, 제가 점심 뭐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묻겠죠. 여기는 뭐가 보이냐면 should I eat이 보이죠. should I eat. 어순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순을 이렇게 묻는 느낌, should I 하니까 뭐 하고 싶어져. should I 하니까 문장 끝에 뭐 하고 싶어져,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의문문들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얘가 어떤 문장 속에 포함되어서 should I가 I should로 묻지 않는 느낌으로 바뀌게 된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문 하나 완성시키나네요. 나는 그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를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I don't know to wear to the party.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 읽게 될 거고요.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될 거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don't you know 라고 묻겠죠. What don't you know? 무엇을 모르니? 그랬더니 파티에 무엇을 입고 가야만 한 무엇을 입고 가야만 할지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뭘 모르겠다. 그것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도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잠시만요. What to wear to the party 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겠다. 엄마한테 엄마 나 파티 뭐 입고 가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볼 땐 뭐라고 물었겠다.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라고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자, 이렇게 해서 명사조용법 정리하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서 목적어 역할할 때 설명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적용법입니다. 형용사라는 말은 저는 뭐 어떤 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이니까 뭘 꾸며줄 수 있다? 어떤 것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뭐 자러 갈 시간. 자러 갈 시간 이런 표현 어떻게 합니까? Time to go to bed 이렇게 하죠. Time to go to bed. 뭐 점심 먹을 시간. Time to have lunch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의미적으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 하기 위한 저는 뭐뭐 해야 할 이란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야 할 이라는 의미로써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뭐 time to go to bed 같은 경우에 뒤에 제가 이런 표시 뭐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으로 뭐 나와있는 건 나는 너에게 말할 뭔가를 가지고 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난 갖고 있는데 뭔가 가지고 있어. 뭔가는 뭔가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이냐 너에게 말해야 할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 I have 뭘 갖고 있다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뭐 해야 할 to tell you 됐습니까? 자, 그리고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참 아까 정리를 덜 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뭐다? 살아있네 라는 거였죠.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네? 전치사가. 전치사가 살아있어요. 없어져서는 안 되는 전치사로 끝난 문... 그러니까 한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치사로 끝나는 문장은 잘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전치사 나오면 뒤에 항상 on the desk 해야 될 것 같고 in the room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자꾸 명사를 뒤에 붙여주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말로 정리하면 이 꾸밈을 받고 있는 명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동사에 직접적으로 바로 목적어가 되지 못한다면 오케이, 바로 직접적으로 바로 목적어가 되지 못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입니다. 이런 예 뭐 이런 표현 뭐 이런 표현 한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Korea.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Korea.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go가 뭐로 바뀔 뿐입니까? 비짓으로 바뀔 뿐이죠. To visit in Korea. 오케이. 자, 앞에 나오는 명사와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가 이 여기 아 진짜 to 부정사에 있는 동사가 이 동사가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바로 가질 수 없을 때, 뭔가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여기 살아있네. 고플렉 고스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투스쿨이라고 하죠.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고를 쓰는 경우에는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Korea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go places 가 아니고 go to places 이기 때문에. 하지만 visit 썼을 때는 visit to Korea 가 아니고 visit Korea 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금 문장의 형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문장의 형식 수업을 조금 했는데, 그때 자동사니 타동사니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동사니 타동사니.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고,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면, 전치사의 도움 없이 뒤에 명사를 붙일 수 없으면 자동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go는 자동사라는 얘기고 visit은 타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에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전치사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주의해라 라는 게 형용사 적용법에서 난이도가 좀 높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는 보겠습니다. 투부정사가 꾸며진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일 경우, 그러니까 얘는 되게 짧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앞에서 꾸며주는 명사가 투부정사 속에 당연히 어떤 동사가 들어있을 텐데, 이 동사가 앞에 꾸며주고 있는 명사를 바로 가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끝에는 살아있네, 전치사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내 여동생은 가지고 놀 많은 장난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Play toys가 아니고 play with the toys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근데 이걸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학생들은 play the toys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Play with the toys 이렇게 해야지. Play the toys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with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전치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형용사 적용법의 중요한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적용법 하면 이제 총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또 목적을 치우고 저런 선생님 맨날 뭐라 그래? 의도라고 하기로 했죠, 했죠. 투부정사의 부사 적용법 첫 번째 뭐? 의도. 제가 목적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용어를 바꾸는 이유는 학생들한테 목적이라고 가르쳐주면 자꾸 명사적용법에 목적어하고 헷갈리더라. 됐습니까? 명사적용법 아닙니다. 부사적용법이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는 목적으로,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초롱공원으로 갔다 뭐 이런 것들 의도죠. 의도.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에서 제일 먼저 만났다 그랬어. 난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I am glad to meet you. Glad to meet you.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표현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자, 감정의 원인하고 형용사 수식은 사실은 똑같아. 똑같은 거야. 왜 똑같은 거예요? 엄마야? 네가 왜 나와? 자, 감정의 원인하고 형용사 수식하고 똑같다고 했는데요. 뭐 왜 똑같으냐? 일단 뭐 I'm glad to meet you. 그 다음에 Hey, I'm pleased to meet you. 나는 기쁘다. 왜 너를 만나서. 그니까? 그 다음에 the device is easy to use. 그 장치가 어떻답니까? Okay, 어찌 어떻다고? 어찌 어떻다고? 사용하기에 쉽다고. 됐습니까? 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나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나 똑같다 그랬는데요. 왜 똑같냐 하면요. 하는 일이 똑같아. pleased. 이 형용사잖아. 그쵸? 그니까, 형용사를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가 뭐 해주고 있다?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형용사잖아.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용법입니다. 얘들 둘 다. 됐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목적,
의도하고 감정의 원인하고 형용사 수식 요 네, 이 세 경우에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야 너 초롱공원 왜 갔어?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놀려고. 너는 왜 기뻐? 너를 만나서. 됐습니까? 전부 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과적 용법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뭐 전에 부사란 무엇인가 중학생들이 부사가 뭔지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고 해서 저는 먼저 부사를 어찌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다?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의도나 감정의 원인이나 형용사 수식이나 다 부사정법이다. 자, 그래서 의도 먼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좀 길게 표현하면 그냥 단순하게 to도로도 할 수 있지만 원래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경우에만 이 경우에만 한정입니다. 예만 가능한 게 바로 뭐다?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는 거죠. In order to. I went there in order to meet my friends. 난 거기 갔어. 왜? In order to meet my friends. So as to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니퍼는 그녀에게를 산책시키기 위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밖으로 나갔다. 왜 나갔는데? 제니퍼 went out. 왜? In order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까 전에 뭐 명사정용법 같은 경우에 what에 대한 대답이었죠. Wha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뭐 to ride a bike였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경우부터는 여기서부터 부사용법부터는 why did Jennifer go out이죠. Why did Jennifer go out? 외출을 왜 한 거야? To walk her, in order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원인 뭐 똑할질 해보면 나는 그들을 다시 봐서 매우 기뻤다. 그럼 그들을 다시 봐서 라는 말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야 너 왜 이렇게 기뻐했어? 아 걔들 다시 봐서. 그래서 I was very 뭐 happy 해도 상관없고요. 뭐 pleased 할까요? I was very pleased. I was very glad. 왜? To see them agai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y were you very pleased? 라고 묻겠죠. Why were you very pleased? 왜 이렇게 행복해 했었어? 그랬더니 to see them again 해서. pleased가 어떤 시죠? 그래서 얘도 따져보면 어찌 어떤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 매우 행복한 상태인데 어쩌다가 행복한 상태가 됐다고? 그들을 다시 만나서. 왜? to see them again 해서. 그 다음에 뭐 결과적 용법 간단하니까 먼저 할까요? 결과적 용법은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부사적 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사적 용법도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고 사실은 부사적 용법도 아니야.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부사적 용법에다가 갖다 열심히 숙제하고 계시네요.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보겠습니다. 그 소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소년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뭐 일단 뭐 완성시키면 The boy grew up to be 또는 to become 해도 상관없고요.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자,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The boy grew up and he was a great pianist.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너무 기니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접속사를 없앴습니다. 근데 접속사를 없애는 순간 뭐를 할 수가 없게 됐냐면 자 동안 3종 세트 기억나시죠? 그쵸?
동안 3종 세트 중에 네가 잠자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더라? While you are sleeping 이었죠. 이렇게 해놓고 why를 보고 내가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는 뭐가 와줘야 된다? 주어동사가 와줘야 된다 했어. 그 말은 접속사가 없으면 주어동사를 쓸 수가 없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nd가 없어지는 순간 he도 못 쓰고 그 다음에 was도 쓸 수가 없게 됐어. 근데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는 얘기는 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게 he 없앤 대신에 was를 아 얘 동사의 형태 말고 동사의 의미만 갖고 있는 채 나는 동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형태로 바꾸자.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ing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ing 붙이는 방법 말고 뭐 하기로 한 거다? to를 썼으니까 뒤엔 to 뒤엔 동사 원형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애들이 만들어낸 거냐? 매우 게으른 애들이 좀 문장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궁리를 하다가 만들어낸 게 이 to 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왜 얘도 부사용법에 속한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시. 이건 뭐 쓰라는 거지? 뭐, 여기 뭐 쓰래요? 책에 나와 있는 거. 안 써서 몰라?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러면. 얘는 뭐 만들 때, 어찌, 어떤. 만든다. 여기 있어. 아, 해석 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에 뭐 이렇게 해석되는 모양이죠. 사용하기에 쉬운 이었죠. 아까 전에 the device is easy to use 할 때. 그래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 이 어찌가 어떤 시 뒤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전에 사용하기 쉬운이 뭐였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였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어찌 시가 뒤로 갔고 어떤 시 앞에 있고 마치 아까 전에 형용사 대용법에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하고 비슷한데 앞에 꾸밈을 받는 녀석이 명사일 때는 명사 꾸며주는 건 어찌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간이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대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시운입니까? 어찌 시운입니까? 어찌 시운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 시 부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병안에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대요. 누가? 이 병안에 들어있는 물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찌 어떻다고요? 어찌 어떻다? 마시기에 안전한 상태래죠. 그래서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safe의 뜻은 안전한이죠. 어찌 안전한? 마시기에 어떤 안전합니까? 어찌 안전합니까? 어찌 안전한? 마시기에 안전한. 오케이.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뭘까요?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하고 똑같은 표현을 할 건데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겠죠. It's safe to drink the water in this bottle. 이 병 안에 물 마시는 것은 어떻다? 안전하다. 됐습니까? 똑같이 생긴 to drink인데 여기에 있는 to drink는 safe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무슨 적용법? 부사용법. 근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to drink는 무슨 적용법? 명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근거라는 건 오케이.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요. 뭐 그런 것을 믿다니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다.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다. You must be foolish. 그런 것을 믿다니 to believe such a thing이죠. 자, 얘도 마찬가지 to believe such a thing이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라고 물어보면 얘도 부사적이죠. 그럼 왜 부사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증명해 줄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to believe such a thing은 부사적이라는데 도대체 왜 부사적이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증명할래요? 수학 시간도 아닌데 문법은 수학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죠. 증명해주세요. 얘가 부사적이라는 점을. 자, to believe such a thing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묻겠어? 아마 이렇게 묻겠죠. 그쵸? 뭐라고 묻는다? Why must I be foolish? 이가 뭔 뜻이야? 왜 내가 멍청한 게 틀림없는데? 그랬더니 왜 그런 것을 믿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의 근거도 마찬가지. 판단의 근거도 생김새를 잘 쳐다보면요. foolish 품사가 뭐예요? foolish 뜻이 멍청한이죠. 그럼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러니까 또 뭐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 멍청한? 그런 거를 믿어서 멍청한. 판단 근거라고. 이제 판단 근거라고 따로 설명하는 건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데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오케이. 이런 것도 배웠죠. 한번 읽어볼까요? I tried my best only to fail. 뭔 소릴까? 일단 여기까지의 뜻은 잘 알텐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쵸? 근데 뒤에 붙여놓은 얘는 무슨 뜻일까? 자, 얘하고 똑같은 문장은 얘하고 똑같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좀 더 덜 게으른 애가 쓴 문장은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좀 덜 게으른 애는 이렇게 썼겠죠. 그쵸? 한번 읽어볼까요? My best but I only failed. 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냥 뭐 했을 뿐이다? 실패했을 뿐이다. 됐습니까? Only to do. 이거 부사적이죠? 근데 부사적인 게 의도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아니면은 어찌 형용사 수식이에요? 이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하고 같은 문장이 뭐라고요? He 위에다 써야 되겠다. 잠깐만요. He grew up and he was a great pianist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I tried my best only to fail은 무슨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면서 뭐다? 결과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도 있었던 투투 용법, 인업투두 용법입니다. 투의 뜻이 너무란 뜻도 있다 했죠. I'm hungry too 란 뜻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너무라고 말하는 사람 표정이 어떻다? 표정이 좋지가 긍정적 표정이야 부정적 표정이야? 부정적 표정이죠. 그래서 투두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nough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충분한 돈? 충분한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자, 그래서 enough 단어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첫 번째, enough는 무슨 품사로도 쓰이고 무슨 품사로도 쓰인다? enough money 할 때 enough는 형용사죠. 어떤 돈? 충분한 돈. fast enough 할 때는 부사죠. 어찌 빠르게? 충분히 빠르게. 그러니까 얘가 kind 같은 녀석이 아니란 말이야. kind에는 kind 뒤에 ly 붙여서 부사가 되죠. 근데 enoughly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보고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fast가 있죠. fast car 할 때는 형용사인데
He runs fast 할 때는 어떤 달린다요? 어찌 달린다요? 어찌 달린다죠? 형용사 부사 형태가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fast도 그렇고 enough도 그렇다. 됐습니까? 그리고 enough가 부사로 쓰일 때는 꾸며주는 말 뒤로 가야 됩니다. 매우 빠른은 뭐야? 매우 빠른? 매우 빠른? very fast죠. so fast죠. 얘들이 정상적인 위치야. enough는 이상하게 부사로 쓰였을 때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하더라? 뒤로 가서 숨더라. 형용사일 때는 뭐 똑같은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투투용법은 너무 어때서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했고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뭐였더라? So cold that I can't go out 하고 갔단 말이죠. It's too cold to go out. 너무 추워. It's too cold. 누구에게는? For me to go out. It's too cold for me to go out. 내가 외출하기엔 너무 추워. It's so cold that I can't go out 하고 갔단 말이죠. Sam is too busy. Sam은 너무 바빠. To make time for his family.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에는. Okay. Sam is 할 때 is 쳐다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can't가 있어요? couldn't가 있어요? can't가 있죠. Sam is so busy that he can't make time for his family.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조심해야 될 to 부정사 이거 용법 있죠. 이거 다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뭐 enough to do 같은 경우에 warm enough to swim in the river 이런 거. warm enough, it's warm enough, 충분히 따뜻해. to swim in the pool, 수영장에서 수영할 만큼. 그래서 이번엔 to do를 한단 말이죠. to do용법과 enough to do의 가장 큰 차이점은 to do용법에서 to do는 불가한 일이지만 enough to do의 to do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을 표현한다. 그래서 뭐 so 주어 can이나 또는 can't겠죠. 시제에 따라서.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강합니다. She is strong enough. 뭐 할 만큼? To lift the box 할 만큼. 그래서 lift the box 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She is so strong. 그래서 that she can lift the box. is하고 can하고 잘 어울리죠, 시제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river is too deep for us to swim. 오케이. 해석은 뭐예요? 너무 깊다. 누구로선 우리가 수영하기에는. 오케이. 벌써부터 여기서도 틀렸죠? 여기 어디 틀렸게? 이렇게 해야 되죠. The river is too deep for us to swim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얘하고 똑같은 표현의 문장은 그럼 뭐다? The river is so deep. 그래서 that we 한 다음에 is 쳐다봤죠? can't야? couldn't야? can't swim in it. 됐습니까? 그렇죠. 얘기했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 이래야 되는데요? that은 뭐를 원한다고요? 완벽한 문장을 원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이랬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사람의 성격이나 밑에 거부터 먼저 합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뭐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쓴다라고 하면 쓴다라고만 말하고 끝내면 안 되죠. 쓰고 다른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
다른 표현 방법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다른 표현 방법은 뭡니까?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하지 말고 의미상의 주어가 진짜 문법상으로도 주어가 된 표현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미상의 주어일 뿐만 아니라 문법상의 주어 자리에 넣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의미상의 주어가 진짜 주어가 된 표현으로도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의미상의 주어가 문법상의 주어가 된 다른 문장 버전도 있다. 자, 그래서 누가 이 노래는 누구로선 나로선 뭐하기에 어렵다 부르기 어렵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it 하면 안 되겠죠.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여기 이 노래는 내가 부르기에 너무 어렵다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 to를 넣을 만도 하죠. This song is too difficult for me to s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소년을 돕는 것은 누구로선 어떤 일이다? 너로선 친절한 일이다. 친절한 일입니다. It is kind. 누구로선? Of you로선. 뭐 하는 거요? To help the boy. 그래서 여기 이 녀석 to help the boy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겠죠 당연히. 왜?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이니까? 진주어 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애를 도와주는 것은 친절하다? 누구로선? 너로선. 근데 얘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You are kind. 왜? To help the boy. 됐습니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for you가 아니고 of you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This song is too difficult for me to sing. 하고 같은 표현은 This song is so difficult. 그래서 that I can't sing it 되살아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눈치챘겠지만 내가 to를 넣을 때. 됐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 주어보. 오케이.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주어인지 부호인지 쓰라. It is easy to ride a horse. 어떻다? 어떻다? 쉽다? 뭐가 쉬운데? 그렇죠. 승마하는 것은 쉽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겠다? 주어죠. 됐습니까? My job is to drive a taxi. 내 직업은 택시 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죠. 당연히 뭐겠다? 보호겠죠. It is cheap to take the subway. 어떻다? 싸다. 지하철 타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주어겠죠 뭐. What is cheap? 그 다음에 his hope is to become a cook. 그의 희망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니까 당연히 보겠고. 여기에 있는 to ride, to drive, to take, to become은 전부 다 riding, driving, taking, becoming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밑줄 부분을 바르게 고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My dream is My dream is to My dream is My dream is rich. To를 없앤다. My dream is to be rich. To 부정사는 to 뒤에 뭐가 오는 거라고요? 동사가 오는 거. Rich의 뜻이 뭐예요? 부유한. 그렇죠. 반대말은 poor죠. 됐습니까? 부유하다가 아니고 부유한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어떤 식의 형용사고, 어떤을 뭐로 만들어야지,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지 to 뒤에 올 자격을 생기는 거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려면 어떤 시 앞에 be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게 고쳐서 my hobby is his hobby is to collect old cars. 그의 취미는 옛날 자동차 수집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collect 수집하다죠. 그럼 수집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 to collect나 collecting으로 와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잠깐 바꿔 생각해볼까? Be a professional player. 이거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다현?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Be a professional player.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무슨 뜻이에요? 전문적인 선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무슨 문? 명령문이죠. 하지만 뒤에 뭐가 더 붙었어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전문적인 선수가 되다가 필요한 겁니까?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까?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To be a professional player is difficult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다? 아니죠.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뀌면 to be a professional player. 이 중2들은 다들 수면 부족인가봐요. 중2놈들이 번갈아가면서 졸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It is good to learn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좋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넣고 싶어. 그쵸? 그녀가 라는 말을 넣고 싶어. 그쵸? 그러면 그녀가 외국어를 배우는 건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 같,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for 헌지 of 헌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당연히 뭐겠다? for her. 자, she is good이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이런 표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할 때도 있죠. 그쵸? 그녀 참 착하다, 그녀 참 좋다라는 얘기 할 때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그럼 선생님 이게 되면은 of her 해야 된다 하시지 않았어요?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외국어 배우는 것이 굿이야 그녀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굿이 굿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for her가 들어가야지 of her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만약에 of her가 들어가면 뭔 얘기가 돼버리냐,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이렇게 보면 다른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녀는 착하다 그래놓고 왜 착하다? 외국어를 배워서 착하다고 얘기하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of her가 아니고 for her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쉽습니다.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합니다. It is dangerous. 뭐 하는 것은요? To drive too fast.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습관입니다. It is a good habit. 뭐가요? To read a newspaper. 신문 읽는 것은.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It's fun. 뭐가요? To see animals at the zoo. 동물 안에서 동물들을 보는 것은. 그 다음에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It is bad for your health. 뭐가 안 좋은데요? To eat too much.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됐습니까?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칼질하랍니다. 무엇은? 너의 다음 일은 창문 청소하는 것이다.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보호하고 있죠. 오케이. 칼질 먼저 쭉 할게요. 그 다음에 무엇은? 뭐다? 나의 바람이다. 그 다음에 무엇은 아는 것은 어떻다 매우 어렵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가 다음 할 일은 창문 청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your next job is to clean the window. Your next job is to clea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is my next job? 내가 다음 할 일이 무엇인가요? To clean the window 하는 것이다 하고 있으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다른 말로 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 is랑 섞여서 것이 것이다 되고 있으니까 하는 역할은 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p most care. 오케이, 그를 만나는 것은 나의 바람이다. 그래서 to meet him is my wish. Meet him is my wish. 원어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꾸면 it is my wish to meet him.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it이 있나 없나? 여기에 아니 여기지. 여기 it이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답을 쓰란 얘기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at is your wish? 됐습니까? 너의 바람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알다 know oneself고요. 이게 는 것 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이거 하라는 얘기고요. To know oneself is very hard. 했는데 남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렇죠. It is very hard to know oneself. 그러니까 하나는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조금 빨라진 것 같지 않냐? 타이프 치는 거 조금 빨라진 것 같지 않냐?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또 슬슬 날씨가 따뜻해지나 보다, 야. 그 다음에 명사적용법에서 목적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여기 이 설명은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상자 그리면서 뭐 like처럼 뭐 want처럼 또 뭐 enjoy처럼 그럼 또 뭐 try처럼 이러면 가끔씩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다 설명하고 나서 하자. 자, 그래서 need 있고 wish 있고 plan 있고 hope가 있습니다. hope to do. 그냥 보자. 나와라 내 블로그. 아주 재미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글씨는 잘 보이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투 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의미 변화 없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로서는 뭐가 있었더라? begin, start, 그 다음 뭐? love, like, hate, continue. 기분 아니야. 기분 딴 데 있어야 돼. 얘는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애들입니다.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녀석은 want, hope, 아 그렇죠.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어, 원하다 아까 했는데? 그렇지. would like to do. 그 다음에 fail to do.
expect to do. 얘부터는 잘 모르겠죠? afford to do. 뭐 he offers to live in London. 그는 런던에 살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afford to do. 그다음에 desire to do. 그다음에 choose to do. 그다음에 mean to do. promise to do. try는 저 밑에 있고요. attempt to do. offer to do. 그다음에 refuse to do.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 막 이제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뭐 offer to do, expect to do 이런 식으로 to do 이런 말 붙여서 익히면 조금 더 잘 외워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면 뭐 이런 거 뭐 내가 해외여행 하기를 원하면 미래에 하겠죠. 희망하면 미래에 하겠죠. 그렇죠? 내가 세계 일주 하기를 계획하면 미래에 하겠죠. 또 세계 하기로 결정하면 미래에 하겠죠. 그렇죠? 하고 싶어 하면 미래에 하겠죠. 하기를 기대하면 미래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뭐 할 여유가 있으면 미래에 하겠죠. 뭐 됐습니까? 과거에는 안 할 거 아니야. 열망하면 미래에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기로 결정했어. 뭐 선 choose나 decide는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 하기를 세계 일주 하기를 의도하면 의도하고 있으면 미래에 하겠죠. 하기를 약속했으면 미래에 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아직 아니고요. 그 다음 doing만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은 일단 얘부터 나오네. K로 시작하네요.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deny doing. hate 아닌데 dislike, mind 참 dislike도 맞고요. mind doing. 그 다음에 stop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give up doing. C로 시작하는데요. consider doing,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admit doing. 이런 것들이 있고요.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냄새가 지독한 사람하고 선 한번 보래요 라고 만나는 것을 suggest meeting him 했어. suggest meeting him 하셨다고 됐습니까? suggest meeting him. 왜? because he is very rich 래요. 야, suggest meeting him 했어. 그래서 내가 당연히 mind meeting him 하겠죠. 그쵸? mind meeting 할 거 아니에요. 냄새 지독한데 만나고 싶겠어. mind meeting 하겠죠. 하지만 돈이 엄청 많다니까 뭐 하고 있어? consider meeting 하죠. consider meeting 하고 그 다음에 뭐도 해봐? imagine meeting 해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해봤어? practice meeting 했어. 아빠 양말 가지고 와서. 됐습니까? practice meeting 해봤단 말이야. 하지만 뭐 만나기로 했고 약속했는데 뭐예요? postpone meeting 합니다. postpone meeting 해요. 뭐 아니, 결국 만나게 됐는데 근데 아빠 양말로 연습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참만 했고 그래서 뭐 돈도 많으니까 펑펑 뭐 맛있는 거 잘 사주겠죠. 그래서 뭐 하게 됐어요? enjoy meeting 하게 됐어. 됐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야 너 그 냄새 지독한 애랑 사귄다며.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내가 뭐라 그랬어? deny meeting him 하겠죠. 그래서 deny meeting him 했는데 애들이 막 데이트하는 장면 사진 막 찍어갖고 막 뭐 인스타에 막 올리고 얘랑 사귄대요 막.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게 됐어? admit meeting him 하게 됐죠. 그쵸? admit meeting him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keep meeting him 합니다. 그쵸? 어차피 뭐 세상에 다 소문난 거 keep meeting him 하겠죠. 하지만 자꾸 막 이제 막 뭐에 몸에 뭐가 나고 아프기 시작했어. 그래서 리스크 미팅임 했어. 리스크 미팅임 하다가 도저히 죽을 것 같아가지고 뭐 했어? 기브업 미팅임 하고 스탑 미팅임 하고 퀵 미팅임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피니시 미팅임 하게 됐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ried to remember the words의 뜻은 나는 뭐 했다가 됩니까? 나는 뭐 했다? 나는 노력했다. 단어 암기하는 것을. 근데 I tried wearing the shirt는 난 시험삼아 그 셔츠를 입어보았다. 그 다음에 I remember meeting them here last year는 뭔 뜻이에요? 나는 기억하는데 그들을 여기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언제 만났던 거? 작년에 만났던 거. 근데 I remember to pick you up at 10 tomorrow. 나는 똑같이 기억하고 있는 건 똑같죠, 위에 나. 그쵸? 근데 뭐 해야 되는 걸? 너를 10시에 태워줘야 되는 걸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remember to do는 미래의 일을 기억한다는 거고요. remember doing은 과거의 일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토게도 똑같아요. I forgot. 둘 다 잊었다는 얘기는 똑같아. 근데 뒤에 meeting them 나왔어. 그러면 과거에 만났던 것을, 작년이네요. 작년에 그들을 만났던 사실을 깜빡했다. 과거의 일을 잊었답니다. 근데 forget 뒤에 to do가 오면, 오케이, 오늘 아침에 너를 태워줘야 하는데 그걸 깜빡, 미래의 일을 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줬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 그랬어야 됐는데 깜빡했다, 미안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enjoy drinking tea every morning to take a rest. 자, 이 문장을 보여주면 가끔씩 이 문장 틀렸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이 문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 지금 맞는 문장인데 틀렸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머릿속에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었냐면 enjoy 뒤에 doing만 올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애들은 얘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 선생님 인조인데 뭐 여긴 잘했는데 여긴 왜 이래요? 이것도 이렇게 taking a rest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조인데요 여기 어떻게 이런 게 와요? 야 바보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동사에 무슨 어로서의 뭐야 이거 보고 어떻게 보면 뭐 고기만 좋아하냐 아니면 뭐 회를 좋아하냐 뭐 이런 식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어떤 애들은 나는 고기가 좋아, 나는 어떤 애들은 뭐 나 고기 절대 안 먹고 나는 생선이 좋아 이런 애들이 있듯이 want는 to do만 목적으로 가지고 enjoy는 doing만 목적으로 가지고 이러잖아. 그래 enjoy doing만 온다고 그랬더니 이거 틀렸다고 막 이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목적어로서에 대한 얘기고 목적어는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아무 이상이 없어. 왜냐하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읽고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얘는.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자, 내가 즐겨. what? 뭘 즐기는데? 매일 아침마다 차 마시는 걸 즐긴대요. 왜 즐기는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이상이 없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 I practiced the violin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이렇게 했어. 그러면 practice는 내가 분명히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becoming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what에 대한 대답으로 동사를 집어넣어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 ing 너라는 얘기지. 이것도 해석해보면 이 부분이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고 있냐? 내가 연습한대잖아. what? 뭘 연습하는데? 바이올린 연습하는데. 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 위하여. 이거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가 아니니까 여기에 to-do의 형태로 있는 거 아무 이상 없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 그 네 개의 상자 있죠? 그건 동사의 무슨어로서의 형태에 대한 얘기다. 목적어로서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야. 그럼 동사의 목적어 뭔데? 동사 뒤에 있는 좀 이따 삼형식 할 때 얘기하겠지만 문장의 형식 할 때 삼형식 할 때 얘기하겠지만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I finished. 내가 마무리했어. what? 뭘 마무리했는데? my homework를. 우선 숙제부터 마무리했답니다. 왜 그랬는데? 친구들과 놀기 위하여. 됐습니까? finished 뒤에 doing 오라는데 왜 to do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what에 대한 대답. I finished, 뭐, 내가 점심을 다 먹었다, 이런 거 할 때, I finished eating.
런치 이럴 때 이링 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뭐 피니시리엔 두잉만 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거 풀이하고 나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이 두 가지 버전이 더 있죠. 그렇죠? 일단 완성시키면 I need to talk to you죠. need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I need to talk to you. 난 너와 말할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wished to go home. 야, 이거 talk를 안 썼네. 그니까 그들은 뭐 했다? 소망했다? 집에 가는 것을. 그니까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at did they wish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what do you need야. 이것도 해보면 똑같지만 what do you plan이야. I plan. 난 계획한다. To live in the countryside. 시골에서 사는 것을. 무엇을 계획한다고? 무엇을 계획한다고? 시골에서 사는 것을. She hopes. 그녀가 희망한다. To visit the 읽어달라고. To visit the palace. 그렇죠. 팰리스가 뭐예요? 궁전이죠. 플레이스 아니죠. She hopes to visit the palace. 그녀는 궁전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뭐 우리나라의 경복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what does she hope고 what do you plan이고 what did they wish고 what do you need죠. 그니까 전부 목적어니까 need to do, wish to do, plan to do, hope to do 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은 표현 뭐지? I need to talk to you는 당연히 I have to talk to you죠. 그쵸? 그럼 하나 더 있죠. I must talk to you죠. 됐습니까? 뭐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 must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I have to talk to you.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할 때 need to do, have to do, must 이런 것들 쓸 수 있죠. I must talk to you. I have to talk to you. I need to talk to you. 그 다음에 이용해서 말 맞은 말. 오케이. 그래서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겠죠. He told me what to eat. 그는 나에게 말했다. What to eat. 뭘 먹을지. 저녁 식사로 뭘 먹어야 할지를 말해줬다. 그 다음에 요거 좀 이따가 같은 표현 바꿔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잖아. What to eat. 저거 지우고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냐라는 거 하겠죠. 그 다음에 we asked the man. 우리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냐 하면은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렇죠. 길 물어본 거죠. 역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We asked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 마찬가지 how to get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되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know. 난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는지 보자. 그래서 where to go죠. 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네요. Where to go? For my vacation. 방학 때 방학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결정 못했어. I don't know where to go. Where to go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we didn't decide. 우리는 과거 시제의 결정을 못 내렸었답니다. 그렇죠. 뭘 했냐 하면은 when to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를 today or tomorrow 오늘 떠나야 할지 내일 떠나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 today or tomorrow. 마찬가지 when to leave 여기에 지금 뭐가 안 보여? why가 안 보일 수밖에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추가 설명. He told me what to eat for dinner. 대신 쓸 수 있는 건 what I 그렇지 should eat for dinner.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말해주었다. He told me what I should eat for dinn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ask the man how to get to the station은 We ask the man how we 쿠드가 좋을 것 같아. 대용상 could get to the station. 자, 내용이 우리가 그 남자에게 어떻게 역에 가는지 물어봤는데, 그러면 역에 가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How we could get. Should는 가야만 하는지인데, 이거는 길 묻는 거니까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자연스럽죠. 됐습니까? 그리고 can이 안 되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CJ의 일치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on't know where to go for my vacation은 뭐가 좋겠다. 아, 미안 잠깐만. I don't know where I should 괜찮죠. Should go for my vacation. I don't know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 됐습니까? Where I should go. 왜 입구 닫고 조용히 있어? 다 아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We didn't decide when to leave는 We didn't decide when We should 괜찮죠? Leave today or tomorrow.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끼리 모여서 뭐라고 했을까? 우리끼리 모여서 쌍따옴표하고 When should we leave? 이랬겠죠. 그렇죠? 우리 언제 출발해야 될까? 직접 물을 때는 When should we leave? 이랬겠죠. Should we? 하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고 직접 의문이 됐네요. 오케이. 나는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 타기를 원한다. I want to skate on the lake. Then please teach me how to download the file. 오케이. 나한테 가르쳐 달라. 뭘 가르쳐 달라? 그 파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Okay, I didn't expect. 나는 뭐 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았다. 무엇을? To see you here, 하는 것을. 무엇을 기대 안 했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 무엇을 원한다? 전부 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고요. Want to do, teach A to do, 아, teach AB네, 이건 teach AB. 이거 teach AB니까 몇 형식 이게? 사형식이죠. 에게 간접 목적어, 에게 직접 목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decided where we should be. 우리가 결정을 내렸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만 할지를 We decided where to meet.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 When to press the button. 언제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Please tell me when I should press the button. 내가 언제 눌러야 할지.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at we should do next? 우리가 다음엔 뭘 해야 되는지를. Do you know what to do next? 계속해서 꾸준하게 안 나오는 건 뭐? Why to do는 없다. 오케이. 그 다음 형용사 적용법으로 지금까지 명사 적용법이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Teach me what, how to download a file. 뭘 가르쳐 달라고? 방법이요, 방법. 다운로드하는 방법. 관로 안에 잘 맞은 걸로 골라라. 그래서 뭐 나오자마자 1번 문제부터 살아 있네요. 그래서 give me some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Write paper야, write on the paper야. On the paper죠. Write 뒤에 paper는 what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오는 거죠. 종이를 씁니까? 종이 위에 씁니까? where를 만들어주려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what을 where로 바꿔주고 싶으면. OK.
오케이. 계속해서 발음 곡 골라서 읽으면 She will buy a new skirt to wear. 됐습니까? 그녀가 살 건데 뭐 하기 위한 뭐를? 착용하기 위한 새로운 치마를 입을 새 치마 살 거다. Wear a skirt라고 하죠. 그렇죠? Wear a skirt라니까 여기 전치사 필요 없고 wearing이 오면 되게 이상한 뜻이 되겠다. 그 다음에 they don't have 그들이 안 갖고 있는데 any water to drink 마실 어떤 물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식용수가 음용수가 아 음용수라지 식용수라고 안 하죠. 음용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단어를 뭐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he found a partner to dance with. 그렇죠? 함께 춤출 파트너를 찾았다. 네, dance a partner가 아니고 dance with a partner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ouldn't find anything to sit on. 저 살아있네가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I need a pen to write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in. Live in an apartment write with a pen. 전부 다 살아있네네요. 오케이. 이 중에 하나만 해볼까? 요거 지우고 뭘 써도 요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얘도 쳐다보고 얘도 쳐다보고 나서 생각한대요. 얘도 쳐다보고 얘도 쳐다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넣어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뭘 쳐다본 거야? 주어랑 동사를 쳐다본 거죠. 그쵸? 그러면 또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에 있는 덩어리를 뭐라 그런다 했어요? 절이라 그랬다 했죠.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보고는 구라고 하고요. 그쵸? 그래서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은 얘랑 얘 쳐다봤으니까 we can live in이고 we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된 거죠. We are looking for an apartment which we can live in.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찾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can보다 will이 낫겠네. which we will live in. 어쨌든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자, 뭐 배열해서 완성해라.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는 거 할까? 많은 장난감이겠네 뭐. I have many toys인데 어떤 to play with. 가지고 놀 장난감 많아. I have many toys to play with. 그래서 그녀가 갖고 있는데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She had nothing to say. 그녀는 중요한 말은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중요한 말은 할 말이 없었다. She had nothing important to say. 무슨 무슨 thing은 형용사 뒤로 가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게 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 그렇죠? 근데 강은 강인데 그 강을 좀 더 설명하고 싶은가 봐. 강은 강인데 어떤 강? 수영하기에 안전한 강이다. 됐습니까? 수영하기 아니 This is the river to safe river. This is the safe river 해야 되는구나. This is the safe river. River는 이번에 뭐 하기 위한 to swim in.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This is the safe river to swim in. OK.
이렇게 뭐 이상한 좀 자연스러운 원어민들이 잘 안 쓸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가 없냐 하면 시간이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과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겠네요. 그래서 난 시간 없어. I don't have time to study science. 됐습니까? 그 다음 칼제라랍니다. 오케이. 누가? 사람들은 누구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뭐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people need someone to talk with. 됐습니까? 뭐 talk to 해도 틀리는 건 아니고요. So people need someone to talk to. 그 다음에 마실 뭔가 시원한 거, 요즘 날씨 더우니까 마실 시원한 거 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하면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thing cold to drink? 원래 some이 물음표가 있거나 또는 not이 있는 거랑은 잘 어울리는 건 정상적인 형태는 아니라 했죠. 근데 어떨 때는 물음표랑 같이 쓸 수 있다? 뭐 하는? 뭐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일 때는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일 때는 원래 물음표나 not이 있는 건 any랑 놉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권유하는 거라 했고요. 그 다음 나는 어떤 돈을 안 가지고 있다? 책을 사기 위한 돈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난 돈 없다. I have no money to buy book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끝났고요. 그래서 부사제목법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의도와 감정의 원인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전부 다 무슨 시 형용사니까 결국 얘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다? 어찌 행복하다고요? 너를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감정의 원인. 너는 어찌 어떻다고 너 만나서 행복하다고요. 어찌 어떻다고 너 만나서 행복한. 오케이. 먼저 문장을 완성하고 이게 뭐 의도인지 아니면 감정의 원인인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Tommy hurried up to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Tommy hurried up to catch the train. 그 다음에 she was angry to find out the truth. 여기서 보통 이제 she는 엄마죠. 그리고 이제 그 truth를 truth를 숨기고 싶어 하던 사람은 아빠죠 보통. 그쵸?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런 경험 없나요? 없어요? 이거 뭔데 이건 또 어?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뭐 이런 거 잘 안 일어나요 집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납니까? 오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까? 오 우리 집에만 일어나는 일인가 보네. She was angry to find out the trut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used the knife to cut the rope. 4번 we were excited to win the medal. 오케이. 그래서 얘한테 별표했어. 그렇죠? 그럼 이번도 별표할래? 이번도 똑같은 별표를 줄까요?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까요? 다른 거? 그럼 세모한다. He used the knife to cut the rope는 별표할까 세모할까? 별표고 We were excited to win the medal은 그래서 별표한 건 전부 다 뭐? 의도죠. 세모한 건 감정의 원인이고 감정의 원인인 녀석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왜 화났대요? 왜 to find the truth? 해서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왜? To find the truth. 진실을 알게 되어서
We were excited. 우리 화가 났어. 아, 우리 신이 났어요. 화가 왜 나? 신났어. 왜? To win the medal. 그래서 why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별표한 것들은 좀 더 길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In order to catch the train, in order to cut the rope, so as to cut the rope. 얘들만 in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그래서 to in order to catch the train, so as to catch the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터미는 기차를 타기 위하여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in order to catch the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Why did Tommy hurry up? 그렇죠. 똑같죠? 이것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he use the knife? 됐습니까? 왜 칼을 사용했는데? To cut the rope, 밧줄을 자르기 위해서 왜 서둘렀는데? To catch the train 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to 부정사가 의도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감정에 걸리는지 별표해라 아니면 세모해라네요. He was shocked. 그가 뭐 했다? 충격받았다. To see the accident 해서. 보통 이제 감정의 원인일 때 해석이 뭐뭐 해서라고 하죠. 사고를 목격해서 충격 먹었다. 그래서 세모죠. 감정의 원인. 그래서 why was he shocked? 됐습니까? 왜 충격 먹었는데? To see the accident. I jog every morning. 나 매일매일 조깅한다. To lose weight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lose weight. 살 빼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깅한다. She went to Africa. 그녀는 아프리카로 갔다. Where to help sick kids 하기 위하여.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어디로? 아프리카로. 뭐 했다? 갔다. 아프리카로 간 의도. Why did he go to Africa? In order to help sick kids. I'm pleased. 난 어떻다? 기쁘다. To meet my old friend. 나의 옛날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감정의 원인. Why are you pleased? 공통점은 다 why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렇습니까? They heard the bad news. 그들은 나쁜 소식을 들었다. They were sad. 그들은 어떤 감정이 되었다? 슬픈 감정이 되었다. They were sad to hear the bad news. 여기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여기 D까지 쓰지는 않으셨겠죠. 그치 규진아? 네가 이런 짓 잘하잖아. 그 다음에 I got a present. 난 뭐 했다? 선물을 받았다. I was very happy. I was very happy to get a present. 난 선물 받아서 행복했다. Okay. Present는 선물이란 뜻도 있죠. 그쵸? 근데 present time은 뭔 뜻이야? 현재란 뜻도 있죠. 현재 시간, present time. 선물 시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he presented 뭐 he presented about the 뭐 about the financial report. present 뭐 하다? 파워포인트 할 때 뭐 그게 프레젠테이션 도구죠. 프레젠트 제시하다 보여주다 프레젠테이션 제시하기 보여주기. 그 다음에 he is not present at the meeting. He is not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Is he present at the meeting? 그는 뭐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Is he present at the meeting? 됐습니까? 그래서 말장난 중에 present is a present 이런 말이 있죠. Present is a present. 무슨 말장난일까? 지금 이 순간은 소중한 선물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석 he went there. 그는 거기 갔대요. Where to study the Chinese culture? 중국 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중국 연화 to study Chinese culture 하려는 의도로 거기 어딘가로 갔답니다. 예, 그 다음에 I was surprised. 나는 어떤 감정이 됐다? 난 놀랐다. Where to see Ginny at the cinema? 극장에서 지니를 봐서. Why were you surprised? Why did he go there? She found her glasses. 그녀는 안경을 발견했습니다. In order, 아, 찾았습니다네요. In order to read the magazine. 잡지를 읽기 위하여 의도고요. So far, so good. 그 다음, 그 중에서, 뭐, 경정사수식은 어찌, 어떤이죠? 사용하기 쉬운? Is to use. 그 다음에 결과는 원래 부사적은 아닌데 어디 뭐 명사적이 될 수도 없고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형용사적이 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앞에 명사도 없고 그 명사를 꾸며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디 딱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온 결과적 부사적 용법에 와 있는 결과적 용법. Okay.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이 책이 어찌 어떻다고? 이 책이 어찌 어떻다고? 읽기 어렵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형수죠.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 그 강이 어찌 어떻다고요? 수영하기에는 너무 더럽다고요. 그렇죠? 형수죠.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alone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He woke up to find himself alone. 그는 깨어나서 그래서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됐습니까? He woke up and he woke 쳐다봤으니까 found himself alone이죠. 됐습니까? He woke up 잠에서 깨어났고 그리고 he found himself alone. 그래서 얘는 결과죠. 됐습니까? Okay. wake의 3단 변신은 중이니까 다 아시죠? wake의 3단 변신은 wake, walk, 그 다음 뭐예요? walk이죠. wake, walk, walk. 그 다음에 언론은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기 있네요. by himself죠. himself가 두 번 나오게 생겼네. He woke up to find himself by himself. 이상하다. 언론 by himself로 바꿀 수 있는데 himself로 바꿔놓으니까 이상하네. 오케이. 자, 언론이 by himself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기대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할 때 수거처럼 외워야 하는 거 할 때 이미 만나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1번하고 2번이 전부 다 둘 다 형용사 수식인데 그러니까 difficult 어떤 어려운 dirty 어떤 더러운 됐습니까? 형용사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어찌 어떤 읽기 어려운 어찌 더러운 수용하기에 더러운 그래서 여기서 막 더 길게 설명하려 그러면 뭐 1번 같은 문장 1번 This book is difficult to read 같은 경우에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문장이 존재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The river is too dirty to swim in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 표현을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가능하죠. 그쵸? 그렇게 되면 똑같은 to swim 똑같은 to read가 사용되는데 지금은 부사적인데 it으로 시작하는 그 버전으로 바꾸면 무슨 적용법이 될 것 같아요? 두 부정사에 명사 적용법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는 예 할 때 it으로 시작하는 같은 문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1의 답은 The street is 단계로스 뭐하기에 to cross. 오케이, 그 도로는 어찌 어떻다고요? 건너가기엔 위험하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it
is 위험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It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To cross the street 하는 것은요. It is dangerous to cross the street. 나 the street is dangerous to cross. 나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다. 근데 다만 문법적으로 지금 있는 the street is dangerous to cross 할 때에는 부사제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찌 어떻다고 그 도로가 건너가기에 위험하다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dangerous의 뜻이 위험한이라는 어떤 뜻이니까. 근데 얘는 명사제목법으로 바뀌었다. 그 길 도로를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맨날 뭐 앞에 만났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 그쵸? 설마 뭐 she a walk죠. she a walk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그녀는 뭐 했다? 잠에서 깼다. 그래서 그 결과 병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됐습니다. 뭐 드라마 많이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뭐 분기 꽝 뭐 으악 했는데 좀 있다가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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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실려갔는데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내가 여기 어디에요? 병원입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She walked to find herself in the hospital. 그래서 위에 그 1번은 형수죠. 형용사 수식. 얘는 결과죠. 오케이. 이것도 뻔하네요. The king lived and he was 100 years old. The king lived and he was를 to be로 바꿔놨습니다. The king lived and he was 100 years old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결과적 용법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 언어가 어찌 어떻다고요? 예, 어렵다고요.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The language is difficult to read and write. 그래서 difficult라는 형용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 수식어는 어찌 어떤 만들고 있는 형수다. 그냥 깨어나서 개가 없어진 사실을 깨달았다. She woke up to find the dog missing. 오케이. 얘는 뭐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다. She woke up and she found the dog missing을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형용사 수식이었는데 이번엔 결과적 용법이다. 좀 이따가 missing 대신에 쓸 수 있는 L로 시작하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이 기계는 사용하기 쉬워. This machine is easy to use. 어찌 어떤 할 때 선생님이 자꾸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죠. It is easy to use this machine. 그래서 miss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Lost죠. Get lost, get missing 같은 말이었죠. 그 다음 해석하기. The movie is hard to understand. 그 영화가 어찌 어떻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형용사 수식어는 부사제목법. They entered the room to find it empty. 오케이. 이거 뭐 대신 왔을까? It은?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방이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자, find의 뜻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find를 제발 이제 여러분들 중2쯤 됐으니까 제발 발견하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닫다 라는 뜻도 돼요. 'They entered the room to find it empty. 그들은 방에 들어가서 방이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empty 뜻이 뭐죠? 빈. 반대말은 뭐죠? full 또는 field. 그쵸? full이나 field가 반대말이죠. be full, be full of. 일로 와, 너 그거 틀렸잖아. be
be filled with. 틀려놓고 아예 틀린단 말이야. He grew up to become a famous actor. 그는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 결과적인 문법도 함께 해석하면 되겠죠. He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actor. Okay.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다음 거 to 용법 enough to do so that 구문 됐습니까? It's so cold. To sit outside. It's too cold. 어떻다? 너무 춥다. 뭐 하기에는? 밖에 앉아 있기에는. 됐습니까? 어, 선생님, sit on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outside가 벌써 무슨 뜻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거죠. enough fast야? fast enough야? fast enough죠. 그러니까 I am old enough to travel by myself. 오케이. Okay, by myself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lone. by 제기 대명사는 혼자서란 뜻이죠. I'm old enough. 난 어떻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to travel alone. 혼자 여행할 만큼. 혼자 여행할 수? 할 수 있다. 밖에 앉을 수 없다. My sister was so young. My sister가 매우 어립니다. That she can't enter the theater. 그래서 그녀는 19금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데 was 쳐다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couldn't죠. My sister was so young. that she couldn't enter the theater.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 my 3번 문장 똑같은 표현, my 3번 문장 똑같은 표현, my sister was too young to enter the theater.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하면 He's tall enough.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그는 아, Bob은 충분히 키가 크다. 그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다. Bob is tall enough. 뭐 하기에? Basketball player. Bob is tall enough. I'm too scared. So 여기 so 넣어도 되겠네. 그치? I'm too scared. 난 너무 겁먹었었어. 그래서 I can't open my eyes. 난 눈을 뜰 수가 없다. I am too scared. 그래서가 아니고 too open my eyes죠. 위에도 마찬가지죠. Bob is tall enough so he can be a basketball player. So 앞에 뭐가 오고 so 앞에 원인이야 결과야? so 앞에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so의 뜻이 그래서니까 so 뒤에는 뭐가 나온다?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to 용법, enough to do 용법 또는 so that 구문으로 의미 전달할 수가 있다. Okay. focus 12. 의미상의 주어. It was foolish. 어쩌고저쩌고 구르란 얘긴데 She was foolish. 할 수? She was foolish.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It was foolish of her to act like that. Okay. 그래서 멍청했다. 누구로선? 그녀로선. 뭐하는 것?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그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멍청했어요. She was foolish. 왜? To act like that. Okay. 그 다음에 necessary의 뜻은 필수적인이죠. rude는 비슷한 말이 impolite죠.
impolite나 또는 뭐 mean도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rude, impolite, mean. 그래서 rude의 뜻은 무례한 됐습니까? 그러면 of her 했으니까 she is rude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it is rude of her. 그래서 그녀가 무례합니다. To speak so loudly,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말하는 건 rude한 행동이에요. 무례한 행동이에요. 공손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짓궂은 행동이에요. 오케이. 자, 양치질 하루에 세 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중요 인물이다야. 세 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t's important for us to brush our teeth 3 times a day.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세 번씩 양치질 하는 것은. 오케이. 너희들이 위험한 거야. 이곳에서 노는 것이 위험한 거야. 그렇죠. 너희들은 위험 인물이다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t's dangerous of you야, for you야, for you to play here. 너희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of you가 아니고 for you란 말이죠. It's dangerous for you to play here. 이곳에 책을 가져오는 것도 영리하지만 그녀가 영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it is smart of her to 뭐가 좋을까? be도 있고 t도 있는데 be 하지 뭐. to bring the book here, to get the book here, to take the book here. 뭐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it's smart of her to bring the book here, to get the book here, to take the book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도 친절하지만 그도 친절하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t's kind of him to give food to the poor. 자, the poor에 대해서 뭔가 더 설명할 것만 같죠. poor의 뜻이 뭐야? 가난한. 그럼 품사가 어떤 시죠? 형용사죠. 근데 돈은 원래 뭐 앞에다 붙여야 되는 거야? 명사 앞에 붙여야 되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설명할 문법이 뭐냐면 더 형용사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하고 같은 뜻이다? 형용사 people의 뜻입니다. 'It's kind of him to give food to poor people.' 자, 그러면 이 간단한 문법 문제 하나 풀어볼까? The rich isn't... 아, 여기 always 넣어야지. The rich isn't always happy일까? The rich aren't always happy일까? 오케이, the ric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rich people이라 했죠. rich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렇죠? 그러니까 aren't 해야 된단 말이야. The rich aren't always happy. 부자들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항상 행복할 것 같던데.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더 플러스 형용사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people은 불규칙 복수명사죠. person이 복수형 하면 persons가 되는 게 아니고 people이 되는 거죠. 사람 person, 사람들 people. people은 복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요거 뭐야, 시험에 집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해갖고 시험 쳐서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 알겠습니까? 복습하고 다짜고짜 또 시험 치지 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